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. 볼까? 성수동 사는 김미라 학생. 아, 성적도 좋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네. 아, 그러면은 우리 저기 우리 미라 학생한테는 여성물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. 자, 보자. 징징이 학생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울었네 1년 내내. 여학생은 선물을 못 주겠고. 또 보자. 뭐야 이거? 가리봉동 사는 발가락 학생? 아니 왜 어른이 선물을 신청한 거야? 이거 뭐야? 아유! 자, 일단은 좀 창고 정리를 좀 하러 가봐야겠다. 으쌰! 아유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, 야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. 그니까 길거리에 캐롤도 들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제대로다. 어? 야 너도 이 패딩 입고 왔네? 너무 이쁘지? 그래,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랑 같이 가서 사준 거잖아. 그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색깔 패딩이잖아. 야 거기 산타 할아버지, 산타 할아버지. 야 진짜 산타가. 야 맞는 거 같은데? 어? 산타가 있나? 야 요쪽에서 왔지? 오! 따라와봐. 야! 와 대박! 아니 이 녀석들! 뭐야! 도둑이야!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아유, 놓쳤어. 아유, 정말. 야, 아, 잡힐 뻔했다, 야. 어, 야, 절로 빠졌나 보다. 내가 이 겨우 따돌렸다, 야. 어, 잡았다,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나쁜 놈들 같지는 않구만.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? 아니 저기 산타 할아버지가 가는 걸 봤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들어왔어요. 그래 뭐 한참 뭐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긴 하지. 어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남의 집에 그 함부로 들어가고 어? 모르는 사람 집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알았어요? 네. 그럼 뭐. 뭐 잘 됐네 뭐. 어차피 니들이 뭐 잘못도 했고 나는 뭐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오늘 니들이 저기 내가 할 일 좀 도와줘. 네? 하기 싫어? 아니요. 자 일어나 이쪽으로 와봐. 광자야. 근데 선물을 포장을 해도 해도 줄지가 않냐? 그니까 지금 한 12,000 개 더 해야 돼.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. 아 근데 할아버지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수염 가짜예요? 이 녀석이 가짜 맞아. 가짜. 이거 데코레이션 장식품이야 이거. 아 근데 그 진짜 수염은 어디 갔어요?
미러지 왁싱. 아~ 브라질리안 왁싱. 수염을 빼니까 거기 뭐 TV에 나오는 아 그 개그맨 이상훈 닮았다. 어 개콘에서 봤어. 맞아. 똑같이 맞아. 생겼다. 어째 똑같은데? 오. 와. 아니 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. 내가 낫지. 아유 걔는 뭐 아유. 그리고 그 개그맨 이상훈 못 생겼잖아요. 산타 할아버지. 근데 몇 살이세요? 나? 나 좀 뭐 70년 용띠지. 아 1970년 용띠. 아니 270년 용띠. 내가 1700 한 30. 아 모르겠다. 나이 세는 것도 까먹었어.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. 아 근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시다. 아 나 정정하지. 아주 정정하지. 아 정정하지. 와. 아 와 진짜 정정하시다. 허리 돌리는 게 장난이 아니시네. 아 괜찮아. 근데 요 선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애들한테 다 나눠줘요? 달리기가 엄청 빠르신가? 달리기가 빠르신가 보다. 아니? 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시간을 멈추는 막 그런 마법을 쓰시나? 아니? 아 그러면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나눠줘요? 쿠팡. 아, 당일 배송, 로켓 배송, 총알 배송. 요즘에는 그냥 뭐 하루만 가니까. 아, 트렌드 하시네. 그럼 다 따라가야 돼. 언제까지 뭐 그렇게 다, 어?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할 거야. 요즘 트렌드대로 하는 거지. 오. 맞아. 여보세요? 아, 도착하셨어요? 오, 네네, 여기,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네네. 아, 저기, 루돌프 알바 하기로 하신 분이 오늘, 네. 이제 다 왔다 그래가지고. 아. 나가봐야 되겠다. 아. 루돌프도 알바가 있어요? 아, 그럼. 아유, 오셨어요? 네. 아, 제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오느라 좀 늦었습니다. 뛰어왔으면 좀 빨리 왔을 텐데. 맞다. 발가락 뜹니다. 아 맞는데 이거? 루돌프. 발가락 양말 발가락 때 맞네. 맞는데 이거? 100%인데 이거? 수염도 봐봐. 수염. 아, 발가락 세면 내가 떡볶이 쏠라 그랬는데. 오. 아닌가? 아닌가? 야, 뭐 저기 됐고, 저 니들 오늘 고생했어. 저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우와, 선물이다. 그래. 따따 할아버지. 너무 좋아. 오늘 일당이니까 그거 받고 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. 감사합니다. 네. 가봐, 나는 저기 이제 일하러 가봐야 되겠다. 저기 루돌프 가시죠. 아니. 자, 가보자. 자, 출발. 아유, 산타 할아버지 몇 킬로예요? 나 날씬해. 나 84kg. 아우 좀 살 좀 빼요. 뺀 거야 10kg. 아우 진짜. 자 가자. 여기 네. 여기 김미라 학생쯤이 15층이야. 아우 김미라 왜 이렇게 높은 데 사는 거야? 가자 가자. 아우 여기 갔다 또 어디 가요? 이제 63빌딩. 아 미친다 진짜. 왜 하필 오늘 걸릴 거야? 아 개그맨 이상우십니다.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 아니요 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. 근데 어떻게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요? 맞아 대박이야. 백화점보다 더 좋아. 네, 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요. 요 취미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장난감 채널, 네 유튜브까지 하게 됐죠. 채널 이름이 이상훈 TV입니다. 아 실례요. 깔끔하네. 네, 이상훈만 검색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뭐 이런 큰 와 봐봐 이거 대박. 큰 장난감부터 이게 얼마짜리예요? 요거는 이제 330만 원. 뒤에서 망치로 몰래 머리 때려. 때려. 아니 이 사람 머리 때려. 아니 이걸 때리라고. 이거 들고 날리자. 야 이 네키만해 자연맨이. 그러니까 뭐 이런 큰 거부터 해서 요만한 네. 장난감들까지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뭐 리뷰하겠다. 우와.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. 와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시고 이상훈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금시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야 망치로 쳐. 망치로 쳐. 죽여. 가자.